roll and drop.안녕하세요, 다니엘 로비입니다. 오랜만에 반려동물 영상으로 돌아왔는데 조금 기쁘네요. 펫스룸에서 신상이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구매했는데요. 그것은 바로 힐링 브러쉬입니다. 빛을 사면 연근을 준다는 그 마법 같은 녀석인데요. 그래서 제가 구매해봤습니다. 롤리폴리를 키우면서 빛을 한 4개 정도 구매했는데요. 빛 생김새에 따라 빠지는 털과 빗겨지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냥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알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구매한 펫스룸 힐링 브러쉬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집사와 냥이 둘 다를 배려한 디자인입니다. 뭔가 이 손바닥에 착 달라붙는 느낌과 미끄럼 방지 손잡이로 인해 그립감을 향상시켜주며 실리콘으로 된 헤드가 죽은 털과 피지 제거 그리고 마사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. 다른 빛과 다른 점이 세탁이 매우 간편하고 녹슬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건데요.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 털이 자라난 방향으로 빗질해 주시면 됩니다. 너무 잦은 사용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해라고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습니다. 부족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. 실사용 영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실사용 표본은 당연히 김롤리 김폴리가 되겠습니다. 후기 영상을 막 보면은 연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연근이 막 벗겨지고 이런 게 보이는데 전 아무리 해도 연근이 안 만들어지네요. 저만 못하는 건가? 펫스룸에서 구매한 힐링 브러쉬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빗질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롤리폴리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만족스러운 거지만 펫스룸에서 나온 샤워기와 매우 디자인이 흡사하다는 점, 물구멍만 막은 디자인,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은 펫스룸의 또 다른 신상 샴푸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니엘 루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